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자. 요거 지명. 자, 이것도 좋은 애들만 볼게요. 좋은 애들만. 자, 우리 볼 거는 뭐 지루, 리강인, 미나미는 안 봐도 되겠지? 알라바, 칸셀로. 일단은 괜찮은 애들만 볼게요. 이렇게 네 명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명, 지루까지. 자, 일단 지루 먼저 볼게요. 지루. 아, 지루 너무 재밌게 나왔는데. 자, 지루 타깃맨으로 나왔고요. 커나니부터 반대발 중앙도 보토 왼발잡이고요. 키가 193이고요. 자, 지금 사진만 봐도 골키퍼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골키퍼 강불 들어온 거 보이죠? 너무나도 특이하죠. CF와 골키퍼가 강불이라는 거. 자, 헤딩 라이징슛, 중거리슛, 에크로베틱슛, 힐트리, 원터치 패스, 피킥컷, 공중볼 경합, 슈퍼조커. 자, 기술을 달아준다면은 물론 얘가 둔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블 터치, 그리고 커브 컨트롤, 그리고 바깥 감차, 공중볼 경합 있고 헤딩 있고, 뭐 일단은 그 정도 달아주면 될 것 같아. 스루 패스 달아주면 될 것 같고. 자, 아, 소보슬라이도 이따 한번 볼게요. 자, 능력치 한번 보죠. 키퍼 지루는 진짜 소장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따라라라라 따따따따따. 골키퍼도 강불. 자, 능력치를 보면 얘는 드리블 자체를 뭐 그래 네 개만 올려주는 게 좋아. 뭐 더 이상 안 올려도 되고요. 사실 얘 이런 식으로 골결 85. 자, 스피드는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 느리고 순발력도 안 좋고 드리블 쪽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냥 둔탁 대마왕입니다. 둔탁하고요. 자, 근데 골결. 아, 골결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골결 좀 낮은 편이고 헤딩이 완전 좋아요. 헤딩이 91. 자, 점프력도 86. 자, 키가 193인데 점프력이 86이다. 뭐 헤딩 거의 다 딴다고 봐도 된다. 자, 잠깐만 이거 좀 내리고 헤딩을 더 올려줘 볼까? 그랬더니 점프력이 89나대. 자, 헤딩 너무 좋죠. 자, 이렇게 그냥 몰빵해줘도 될 것 같은데 헤딩 쪽으로. 요런 느낌으로 키워도 될 것 같아. 뭐 얘는 그냥 발 그냥 원터치로 해결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공센도 괜찮네. 이거 그냥 매력적으로 쓸만할 것 같은데 골키퍼도 되고. 이거 막 능욕하고 막 이러지 마요, 여러분들. 지구판님 이거 일단은 다 보고 다 보고서 할게요. 자, 지루는 요로하다. 요로하다. 굉장히 둔탁한 거 싫어하는 분들은 못 쓰지. 이거 완전히 그냥 헤딩 좋아하는 분들 무조건 뽑아야 되는 그런 카드다. 지루는 월드컵 지루가 진짜 좋죠. 아, 맞아. 자, 우리 그 다음 선수 와보죠. 자, 조엘링턴. 산소 탱크. 커나니 보통 반대발 중앙도 높음. CMF인데 오른발잡이고 키가 186. 자, 커트 비하인드 턴, 커브 컨트롤, 원터치 슛, 잔꾀, 체이싱, 인터셉트, 공중볼 경합, 슬라이딩 태클. 자, CMF로 나왔으니까 일단은 수비력이 잠깐만, 일단은 얘가 공격적인지 수비적인지 능력치 만렙을 한번 보고 추가 기술을 뭘 달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조엘링턴. 이주 선수도 이따가 볼 거예요. 지르는 후반에 밀릴 때 넣고 뻥 축구할 때 쓰면 개사기 공주볼 닫아줌. 어허. 자, 조엘링턴. 얘 뭐, 아예 안 봐도 되겠다. 얘 안 봐도 되겠다. 조엘링턴 뽑지 마. 뽑지 마. 구려. 자, 이강인 마지막에 보자, 우리. 자, 주앙 칸셀로. 자, 커나이부터 반대발 조각도 높음. 자, 이너레 풀백. 오른발잡이고요. 자, 시저스 더블 터치, 엘라스틱코, 사포, 스텝온 컨트롤, 스루 패스, 핀, 포인트 크로스, 바깥 갑차, 인터셉트, 슬라이딩 태클. 자, 대인 방어, 블로커. 뭐 공중 볼 경합 이런 거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원터치 패스도 달아줘야겠네. 자, 우리 만렙 능력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뿌뿌뿌뿌뿌뿌. 아, 지루가 근데 슈조가 아닌가 지금 이번에 나온 게? 지루 원래 슈조인데 이제 슈조 사라졌나 보다잉. 자, 주한 칸셀로. 빠바바바바. 오, 스피드가 은근히 느리네. 칸셀로답지 않은걸.
아, 역시 지명의 한계인가? 지명의 한계인가? 자, 일단 스피드는 풀백 치고는 평범하고요. 체력은 좋고 수비력은 괜찮은 편이에요. 수비력 괜찮은 편이고, 자, 연계도 평범합니다. 땅볼 패스는 풀백 치고는 괜찮은 편이고, 플라이 패스가 좀 평범하고요. 뭐 나쁘진 않지만, 자, 드리블 쪽은 풀백 치고는 괜찮은 편이에요. 하지만 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들거리진 않을 것 같다. 너무 평범한데 칸셀루? 칸셀루 역시 지명으로 나와서 그런가 너무 매력이 없다. RMF로 쓰는 게더 좋다고요? RMF로 한번 키워볼까요? 자, 방어력 이런 거다 빼버려. 근데 애초부터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이 장점을 살려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RMF로 키워도 그렇게 막,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아요. 드리블 쪽 여전히 평범하고요. 드리블 쪽은 뭐 RMF 쪽으로 오면은 평범이 아니라 조금 애매해지는 수준이죠. 플라이 패스는 이게 뭐 패스는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어가지고 좀더 좋아졌는데, 여러모로 좀 애매하다. 칸셀로 좀 아쉽다. 아무래도 지명은 무료니까 이게 참 그럴 수 있다. 칸셀로도 좀 아쉽다. 자, 그 다음에 알라바. 자, 커나니 한정 반대발 조각도 높은 왼발잡이고요. 키가 180. 빌드업으로 나왔네요. 자, 커트 비하인드 턴 무의 저슛 드롭슛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백스핀 로빙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인터셉트 슬라이딩 태클 통솔력. 자, 저는 알라바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센터백으로는 절대 비추. 일단 키가 작고 기술도 보면 대인방어도 없고 공중볼경합도 없고 블로커도 없고 수비 기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기술을 다 달아줘도 키 때문에 안 돼. 얘는 무조건 풀백입니다. 풀백 아니면은 수비형 미드필더 정도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얘를 일단 만렙 한번 보죠. 빠바바바바바바. 뽑을 사람은 뽑아서 쓰겠지요? 자, 일단 수비력은 기가 막혀요. 자, 이렇게 올려가지고 센터백처럼 만든 다음에 풀백으로 수비형 걸고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아예 풀백처럼 쓴다면은 풀백으로 쓴다면은 스피드를 좀 올려주고. 이래도 수비 센스가 91은 되네. 와, 이런 식으로 빠른 풀백 써도 될것 같아. 물론 스피드가 풀백 치고는 느리지만 어차피 우리는 얘는 수비형을 걸어줘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플라이 패스도 괜찮은데? 얘 이렇게 그냥 풀백으로 써도 되겠는데? 공격 가담에도 꽤 괜찮은데? 물론 엄청나게 둔탁합니다. 하체 힘을 좀 빼줄까? 체력이 근데 앉아가지고 얘는 올리면 안될것 같은데? 알라바는 와줘. 원래 예전에는 풀백이었잖아, 그죠? 이거는 얘는 어쨌든 센터백만 아니면 돼. 센터백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쓴다면은 체력 때문에라도 얘는 더 이상 하체 힘을 내리면 안 돼. 수비형 미드필더도 지금 이런 느낌으로 써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계가 좀 아쉬워지고, 얘는 무조건 풀백이다. 풀백 치고 수비형으로 쓰기에 너무 괜찮은 능력치 같아요. 능력치 이쁘게 나오는데? 중미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중미 패스가 너무 안 좋아요, 패스가. 중미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중미는 좀 말이 안 되고. 중미로 키우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니야, 중미로 드리블도 너무 안 되고, 중미가 아니야. 얘는 그냥 풀백으로,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동할당이거든요, 이거는. 자, 좀 느리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수비형 걸고 쓸 거라면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 솔직히 패스도 필요 없지. 수비형 걸 건데. 뭐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될것 같아. 태우님구라. 알라바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알라바는 뽑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다음 리강인. 자, 커나니 한정 반대발 조각도 보통 찬스 메이커고요. 자, 뛸수 있는 잠깐만요.
자, 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 저 포지션만 뚫어준다면은 모든 곳을 강불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이강인이고요. 자, 커난이 안정 반대발좌우도 보통 왼발잡이, 키가 173, 찬스 메이커입니다. 더블터치 룰레 인사이드 바운스 스텝온 컨트롤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핀 포인트 크로스 바깥 감차 낮은 로빈 패스. 약간 찝찝한 게 기술이 총 10개가 달릴 수 있는데 9개밖에 없다는 거. 아, 이거 은근히 좀 찝찝이야. 어쨌든 간에 여기서 또 기술을 달아준다면 일단 커브 컨트롤, 뭐 중거리 슛, 그리고 뭐 원터치 슛, 이런 것들 달아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스즈맨 니구라, 보울 니구라, 볼러브 니구라, 볼러브 니구라. 자, 우리 리강인의 만렙 능력치를 보도록 하죠. 바바바바. 펜슘 아니면 안 뽑을 것 같다, 솔직히, 이강인? 잠깐, 우리 저번 거, 이 노란 강인이가 되게 좋았거든요? 이거랑 한번 비교해봐야겠다. 자, 일단 이거 먼저 볼게요. 아, 바로 비교 들어갈까? 바로 비교 들어가자. 저번 게 되게 좋았단 말이야. 필마크 니구라. 과르디올라 사비 이따가 볼 거예요, 우리. 자, 와. 드리블이 조금 아쉬워졌구나. 이거 여러분들 노란색이 훨씬 좋은데? 아니, 야, 파리 생제르맹에 가가지고 왜 더 안 좋게 나와?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거 그냥 노란색 쓰면 돼, 여러분들. 이거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거 맞아? 아니, 이건 뭐 잘못 나온 수준 아니야? 아니야, 이강이 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야, 아니 이강인 요즘에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챔스 선발 나왔는데 이거 못해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포지션이 바뀌었잖아요. AMF에서는 오버롤 93이면 이 정도까지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LMF에서 오버롤 93이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 차이인 거야. 포지션 차이. 포지션 기준으로 얘가 저번에 93이었으니까 비슷하게 내줘야지 했는데 개떡같이 나오는 거야. 제가 볼 땐 이건 것 같아. 아니, 이거 폰 문제가 아니라 오버랩이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버롤을 저번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폼의 포지션을 변경하니까 이 계산법이 달라져가지고 개떡같이 나오는 거다. 메신인구라. 야, 어쨌든 간에 저번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거 쓰시면 돼요. 아, 맞다. 우리 그거 볼게요. 매치패스. 매치패스 지명권도 있죠. 아, 매치패스는 지명권이 아니라 매치패스 구입하면 주는 거. 자, 우리 매치패스로 나온 선수 한번 보죠. 소보슬라이랑 루크만. 자, 루크만 먼저 보죠, 루크만. 아니다. 소보슬레이 먼저 볼까요? 소보슬레이. 자, 소보슬레이. 자, 커난이 보통 반대발 조각도 높음, 오른발잡이고요. 키가 186, 플레이메이커. 자, 엘라스코 룰레 커브 컨트롤, 무회전슛, 드롭슛, 중거리슛,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백스핀, 로빈 패스, 통솔력. 자, CMF로 나왔는데 일단은 기술 달아준다면은 원터치 슛, 바깥 감차. 저는 CMF구나. 그 정도 일단은 달아주고, 뭐 나머지는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핀포인트 크로스 달아줘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소보슬라이 만렙 능력치 한번 보도록 하죠. 빡빡빡빡. 뿌뿌뿌뿌뿌. 아, 소보슬라이가 얘는 CMF가 아니라 공미로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공미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골결 많이 올라가네. 골결도 많이 올라가고, 와, 커브 좋은데? 와, 킥파워도 좋은데? 드리블 쪽은 좀 아쉽다. 순발력도 안 좋고, 드리블 쪽도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도 있고, 좀 둔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얘는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릴 것 같고요. 드리블 조금 올려줘 볼까? 이렇게 하고
슈조 정도는 달아줘야 조금 체감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순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자 어쨌든 소보슬라이는 얘는 센터 미들보다는 공미가 더 잘 어울리는 능력이네요. 골교도 괜찮고 저는 소보슬라이 이거 뽑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분명히 덕배만큼이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스타일입니다. 키도 있고 순발력도 안 좋고 근데 덕배보다는 훨씬 빠르죠. 덕배보다는 조금 더 호 쪽에 가깝다. 덕배랑 비슷한데 근데 덕배보다는 골결이 더 좋고 연계는 조금 안 좋다. 물론 이제 덕배마다도 다르지만 평균적인 덕배랑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 소보슬라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사이드로도 괜찮겠는데 여러분들 스피드가 좀 있기 때문에 사이드로도 괜찮네. 골결을 좀 내려주고 스피드 더 올려? 오! 자 일단 뭐 대충 올려봤습니다. 오 스피드도 빠르게 할 수 있네. 오 플라이패스 82면은 충분히 위협적인 크로스 날릴 수 있고 사이드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쓸만하다. 오영재님구라. 아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정훈님. 부처니글스님구라. 자 우리 소보슬라이는 충분히 쓸만하다. 괜찮은 것 같다. 자 그 다음 선수 한번 볼게요. 자 루크만. 자 커넌 보통 반대발 조각도 높은 오른발잡이 그 키가 174 2선 챔프로 나왔고요. 시저스 더블 터치 룰렛 크로스 오버텀 스텝온 컨트롤 커브 컨트롤 중거리 슛 수루 패스 잔깨 슈퍼 조카. 여전히 이 친구는 슈퍼 조카고 자 원터치 슛 따라줘야 되고요. 원터치 패스 그리고 섀도우 스트라이커니까 저는 섀도우 스트라이커도 핀포인트 크로스 다는 거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건 이제 고민해서 달아주면 될 것 같고 중거리 슛 따라 중거리 슛 있네. 자, 이 정도만 달아주면 될 것 같고 일단 능력치 한번 보죠. 루크맨 루크맨 세 달 동안 무과금으로 팀 스탯 3100 정도 나오는데 더 올라가지는 않네요. 와 무과금으로 3100이면은 오 잘하신 거지. 저도 그 정도 나올걸요. 저 무과금 저 한 지금 2년 넘게 했는데 무과금 2개. 자 이 친구 만렙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골결이 일단은 낮습니다. 낮고 스피드는 아주 좋아요. 잠깐만 키가 174야 공중볼 공중볼도 안 올라갔는데 자, 조금만 만져볼게요. 잠깐만요. 아 좀 애매하다. 하체 힘을 더 주고 싶은데 내릴 게 없는데 드리블 내리면 안 되는데 드리블 요 정도만 내릴까? 오케이. 아 이렇게 90 만들어주자. 이쁘게 이쁘게 파란색. 자 스피드 일단 좋고요. 일단 슈조로 나온다는 전제에 모든 능력치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보면은 드리블도 굉장히 좋고 순발력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아주 체감은 좋을 것 같다. 자 하지만 킥은 섀도우 스트라이커 치고는 조금 패스는 안 좋은 편이고 골결도 좀 낮은 편이야. 약간 발이 문제인데 킥 능력이 조금 아쉬운데 뭐 다른 것들은 드리블 체감은 아주 기가 막힐 것 같다. 공세는 좀 낮고 루크만은 루크만 같은 선수는 이미 많이들 있기 때문에 그죠? 굳이 너무 킥이 안 좋은데 그죠? 맞죠? 체감은 되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체감은. 자 뭐 루크만은 근데 굳이 저는 추천드리진 않네요. 루크만 예전에도 나온 거 있거든요. 예전에 나온 노란색 루크만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 루크만이 쓰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지금. 한번 볼까요? 이거 얘도 엄청 좋았단 말이야. 자 능력치 자동할당으로 비교해보면은 야 이번 게 조금 더 좋긴 하네. 골결도 좋아지고 패스도 좋아지고 뭐 플레스키 가마차긴 이거는 제외하고 헤딩도 어차피 따지도 못하고 자 요 세 개만 봤을 때 일단은 좋아졌네요. 피지컬도 조금 더 좋아지고 근데 저번 거는 킥파워가 더 좋고 스피드도 저번 게 더 좋네. 약간 업그레이드 느낌. 저번 것도 좋았는데 아무도 쓰는 분들이 없는 걸 보면 이번 것도 아무도 쓰는 분들은 없을 것 같다. 이강인 벌써 끝났나요? 아 이강인은 저번에 노란색 이강인이 없으시면 갬성으로 뽑을 만합니다. 근데 저번 노란색 이강인이 훨씬 좋아요.
지구팡님, 저는 뭐 신비주의라. 아이고, 지구팡님 마음만으로 너무 감사땡커, 감사땡커. 자, 이렇게 매치 패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